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선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교통과 통신 부분이죠. 크게 여건제, 봉수제, 조은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건제는 역 그리고 원이 합쳐진 글자인데, 역이라는 말은 당시에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또는 세금 같은 것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말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하지만 말이 지방,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또는 함경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한 번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말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혹은 지친 말을 바꾸어주는 주기 위한 장소로서 이 역이라는 지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징표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마패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었던 마패를 잘 아실 겁니다. 암행어사는 빠르게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말을 여러 번 교체를 해야 했겠죠. 이렇게 말을 교체하거나 말에게 먹이를 주는 공간이 바로 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이라는 장소는 관리나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땡땡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지역마다마다의 길목마다 원이라는 지역을 국가에서 설치를 해서 서울로 오는 관리에게 하룻밤을 묵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또는 원은 빈민을 구제하는 역할도 했다고 해요. 역시나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봉수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제는 국방상의 통신제도인데 연기나 횃불을 통해서 알렸다라고 했네요. 서울 근방에는 아주 많은 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방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 산에서 그 사정을 먼저 보고 횃불로서 이거를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 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봉수제라는 말이겠죠. 이쪽 산, 이쪽 산에 연기를 몇 번을 피운다든지 몇 분을 피운다든지 하는 걸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조은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곡의 운송 그리고 전기에는 바닷길을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세곡이라는 말은 조세로 거둔 쌀을 운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레가 많이 이용이 됐었나요? 수레가 많이 이용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들판보다는 산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쌀을 수레에 싣고 그 산들을 굽이굽이 넘기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또 기한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물 그리고 바다를 이용한 운송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였죠. 그리고 그 바다들의 수심은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살 역시 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면의 바다를 이용해서 이런 무거운 쌀들을 큰 배에 싣고 한 번에 서울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의문점을 가지게 될 거예요. 서해안은 이해를 할 텐데 그렇다면 동해안은? 동해안은 바다도 아주 깊고 또 물살 역시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고민 역시 맞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을 끼고 있었던 경상도 지역이랄지 강원도 지역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경상도는 전라도를 통해서 바다로 이용시키고 전라도에서는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서울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상도는 이렇게 우회를 해서 보냈다면 강원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강원도는 지금의 북한강 혹은 남한강을 이용해서 한강으로 이어지게 하는 강물을 이용을 해서 곡식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회 1급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에는 서울 부근의 이태원,
홍제원, 무원 등이 유명하였고 동네의 온정원, 경기도의 장호원, 퇴계원, 광해원, 충청도의 미륵원, 황해도의 사리원 등의 시설이 있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모두 다 원원원원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적 업무 수행자에게 숙소로 제공되었다. 이거 맞겠네요. 2번, 원주전을 지급하여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 원의 주인에게는 밭전, 밭을 주어서 이 원의 사용 경비로 사용을 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일부 시설의 빈민구유를 업무로 맡았다. 이거 맞죠? 4번, 교통의 요충지에 대략 30리 정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 17세기 이후 상공학과 장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번성하였다.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이 역이랄지 원이랄지 좋은데도 이런 거는 모두 다 조선 초기에 어떤 관장을 했던 국가 제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7세기의 경제 활동의 성장으로 인해서 등장하였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고급 17번 문제입니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는 중요한 나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세선이, 즉 세금을 실은 배가 서해안 안흥명에 이르면 물이 얕아서 돌에 부딪혀 부서지니 이곳은 호서바다에서 배가 지나가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포구에 창고를 설치하여 다른 배로 옮겨 싣는다면 파선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제도는 무엇일까요? 바다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좋은 제도임을 알 수 있겠네요. 좋은 제도에 관련된 것 골라보겠습니다. 신해통공으로 폐지되었다? 아닙니다. 신해통공은 조선 후기 정조 때 시행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번, 조선시대부터 제도화되었다? 아닙니다. 고려시대부터 좋은 제도는 있었다고 해요. 고려시대에도 세금을 거둬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3번, 세곡 운반이 주된 목적이었다? 답이 되겠네요. 4번, 중개업과 숙박업을 하였다. 이것은 조선 중후기에 등장하는 객주에 대한 글입니다. 5번, 경시서가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경시서가 운영한 것은 장시라는 것으로, 아니 장시가 아닌 시전상업이라는 것으로 답이 아닙니다. 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2와 챕터 3 조선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대해 배워보았는데 여기서는 나온 문제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혹은 조선 중기라고 불리우는 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화에 대해서 배우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훈구파와 살인파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조선을 먼저 들어갈 때 세조 그리고 성종이라는 두 왕 시기에 하나의 정치적 세력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의 파는 훈구파고 또 다른 파는 살인파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 파들은 모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던 세력들은 아니에요. 모두 다 역사적으로 기원을 갖는 것들이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려 말에 있어서 권문세족이라는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 권문세족이라는 정치 세력에 등장해서 우리는 신성리학을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롭게 등장했던 지배 세력이 누가 있었죠?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기는 하지만 이들은 분열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급진파들은 고려라는 나라를 엎어버리자, 우리 나라를 새로 세우자 라고 한 반면에 온건파들은 고려를 그대로 놔두자,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옮겨가 보자 라고 했던 부류들이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역사상 조선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즉슨 급진파가 이겼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겠죠. 즉 급진파가 이기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조선을 세우게 된 급진파 사대부들은 처음에 뭐 집현전을 통해서 권력화되고 혹은 세조의 즉위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권력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세조의 어떤 반란, 쿠데타에 가담을 함으로써 그리고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함께 동참을 하게 됨으로써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정치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었던 온건파 사대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향촌으로 모두 다 귀향이 보내지게 됩니다. 향촌에서 우리는 조선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열심히 학문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나의 학문적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진 제자들을 양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방 곳곳에서 학문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온건파 사대부들인데요. 저번에 세조 다음 왕이었던 예종 그리고 성종이라는 왕 때 훈구파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지자 성종은 이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이 온건파 사대부들을 점점점점 등용을 하게 됩니다. 중앙으로. 그게 바로 살인파라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 정계에는요,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누어진 세력들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존재를 하게 되자 이들은 점점점점 싸움에 붙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이 훈구파는 자신들의 부를 늘려가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살인파는 니네 그러면 안 돼. 우리 도덕적으로 의리가 있게 그리고 공평하게 우리의 부를 농민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판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한판은 총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귀에 배울 사화라고 하죠. 즉 살인이 화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먼저 훈구파와 살인파를 비교해보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원을 보면 훈구파는 혁명파 사대부에서 등장을 했다고 해요. 살인파는 온건파 사대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개척을 주도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살인파는요, 당시에는 온건파 사대부였겠죠. 이들은 역성혁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유교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정치를 하자. 니네처럼 패도 정치를 해서는 안 돼. 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훈구파는 조선 초기에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대농장을 소유한 대지주가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살인파는요, 지방으로 모두 다 내려갔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중소지주 정도의, 그 정도의 경제력만을 갖고 있게 됩니다. 학풍을 보겠습니다. 훈구파는 사장 중심이었다 그래요. 이 사장이라는 말은 글을 쓰는 거예요. 당시 조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국가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글을 쓸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뭐 명예 외교문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인 그런 공부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공부가 먼저 우선이 되었었어요. 그걸 보고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온건파 사대부들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즉 이념적 그리고 이상향적으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게 바로 경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떠난 이상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학입니다. 그럼 이제 사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파는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들에게 관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 도교에도 포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건파 사대부들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모두 다 배격을 합니다. 성리학 단 하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관을 보면 훈구파 사대부들은 자주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해반의 살인파들은 존화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화주의란 말은 명에 대해서 사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에 대해 사대를 한다는 뜻은 명을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를 받들고 이러는 거죠. 업적에 대해서 보면 15세기 민족문화를 창달했다. 살인파는 16세기 사상을 주도하였다 라고 왔네요. 출신지로는 주로 기호지방, 지금의 충청도 지방이었고요. 살인파는 영남 일대였다. 영남은 경상도 지방. 그리고 양성으로는 훈급파들은 성균관이나 집현전을 통해서 양성이 되었다면 살인파는 서원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원은 각각 지방마다 어떤 온건파 사대부들 같은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은 사적인 학교였어요. 즉 사립학교 같은 거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훈구파와 살인파를 간략간략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회 3회 2급 20번 문제입니다. 가나 두 정치 세력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왕실과 혼인하면서 상상하였다. 조선은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공신으로 정치적 실권을 세습적으로 장악했다.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이거는 훈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나, 제아의 독서인을 지칭했다. 향청, 한마디로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성리학에 투철한 사족들이었다. 사장보다 경학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바로 살림에 관련된 글입니다. 훈구와 살림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가는 군포징수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닙니다. 훈구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군포를 내가 다 독식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2번, 가, 훈구파는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아닙니다. 이건 살인파에 해당하죠. 3번, 나의 살림의 중앙 진출은 성종의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 맞네요. 성종이 훈구를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등용하였다라고 하였으니까요. 4번, 나는 살림파는 서해안 간척 사업과 토지 매입 등으로 농장을 소유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훈구파에 관련된 글이겠네요. 5번, 훈구와 살림은 붕당 정치를 통해 중앙에서의 정권 장악을 도모하였다. 이거 맞나요? 아닙니다. 붕당 정치는 훈구와 살림 간에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살림들끼리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6회 고급 2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세력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조선의 성종 때를 전후하여 등장한 정치 세력, 이것만 봐도 우리는 살림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게요. 보기. 서원을 토대로 학문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소학보급에 노력하였다? 맞습니다. 이들은 서원을 통해서 양성되었고 성리학적인 책인 소학을 보급하고자 하였죠. 맞습니다. 니은, 천거나 문음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하였다. 틀립니다. 천거 그리고 문음을 통해서는 앞전의 훈구 세력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디귿, 여러 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정치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아니죠. 살림들은 사화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한 게 아니고 도리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아닙니다. 릴, 대지주춤으로서 관악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제도 정비에 기출하였다. 대지주춤? 문물제도 정비? 누구죠? 훈구파죠. 맞습니다. 아니, 틀립니다. 미음,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향촌 자치를 내세웠다. 살림 맞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구는 나쁜 파, 살림은 좋은 파라고 선악 대비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훈구가 물론 뒤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훈구는 좋은 업적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것? 조선의 정치, 문화, 제도들의 틀을 만들어 나간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 대비 구조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페셜이나 역사 관련 드라마
또는 역사책의 가장 많은 주제로 등장을 하는 게제 생각에는 사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화 또는 뭐 장희빈, 이순신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할 텐데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라는 말은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싸움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자란 살인할 때 사자입니다. 선비 사자죠. 살인들이 화를 당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훈구에게 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화들이 이 공식에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에요. 뭐, 훈구와 훈구끼리 다투는 싸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훈구마다 친하게 지냈던 살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인들이 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들도 역시 사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는 살인과 살인 혹은 왕과 뭐 살인미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일어나지만 주된 핵심 포인트는 모두 다 살인들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일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볼게요. 성종 이후에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들을 등용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삼사, 아까 말했던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 이런 언관직을 맡으면서 훈구 세력들을 막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개혁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냅니다. 그러자 훈구 세력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살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순서를 보겠습니다. 무호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중종반정, 조광조의 개혁, 김효사와 을사사와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무호사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호사화는 왜 일어났냐면요. 연산군 4년에 사초라는 것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사초라는 거는 이렇게 역사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사관들이 이렇게 왕 옆에 붙어 있는 사관 있죠? 그 사관들이 적은 글 혹은 또 다른 이렇게 역사를 적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모아놓은 그런 역사적 글들이었어요. 그 글들을 모두 모아서 조선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역사서를 만드는 일을 펼치게 됩니다. 연산군 때. 그래서 그런 사관들에게 모두 다 이제까지 쓴 글들을 다 내놔봐라고 하자 김일손이라는 사림이 당시 자기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라는 사림이 쓴 어떤 하나의 사초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초에는 조의 제문이라는 글이 있었다고 해요. 조의 제문은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왜 의제를 조문하냐면 의제는 당시 혈통상 왕이었으나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삼촌한테 자신의 왕위를 빼앗겼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 김종직은 우리나라 단종 그리고 세조의 사건을 이 조의제문과 비추어서 글을 쓰고 그것을 사초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역사서에 들어갈 경우 세조는 자기의 정당성을 위협받게 되겠죠. 한마디로 왕을 죽인 삼촌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세조의 손자였던 연산군은 매우 화를 냅니다. 왜냐면 할아버지, 아빠, 자신으로 흘러들어오는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의제문을 냈던 김일손, 그리고 그것을 실제 썼던 김종직, 그리고 김일손의 제자를 모두 다 죽이거나 유배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사화라는 것이었죠. 확실히 살인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연산군 때는 또 갑자사화라는 사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훈구와 살인이라는 어떤 권력 간의 대립은 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왕과 훈구파의 싸움입니다.
당시 살인파를 다 몰아내버리고 이 훈구파들은 아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왕까지 능멸하게 됩니다. 왕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자신들끼리 막 불경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이러자 연산군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놈의 훈구파들을 다 처치해버리리 그리고 이 나라를 나 혼자 다스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연산군은 어떻게 하면 훈구를 죽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우리 어머니 태비 윤씨 사사 사건을 하나의 실마리로 찾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일이냐면요 연산군 10년의 일이었다고 해요. 이때 연산군이 우리 어머니 태비 윤씨 우리 어머니인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다 주자고 모의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연산군이 어머니 태비 윤씨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은 당시 연산군 1년 혹은 2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훈구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서 이 사건을 새롭게 이제 들춰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사약을 줬던 신하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면서 갑자 사화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훈구파 옆에서 친하게 지내던 살인들도 함께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갑자 사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제 세 번째 사건인 김효사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이 너무나 폭정이 심해지자 신하들끼리는 점점 모의작당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국가의 의례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고 신하들을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왕을 갈아치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막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왕실 인척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중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의를 해서 왕을 세우는 구조. 확실히 조선 전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중종을 세우게 되고 훈구들은 마음대로 조정을 흔들어내게 됩니다. 중종은 점점점 눈치만 살피고 있다가 한 10년이 흐른 후에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살인파를 등용을 하게 되자 살인파 중에서도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조광조라는 사람은 아주 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성리학적 질서가 모든 세상의 질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성리학적 질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아주 강경한 개혁을 실행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입니다. 도교 사원이었던 속약서를 폐지해버립니다. 도교 필요 없어. 그리고 현량과를 실시를 합니다. 현량과라는 것은 우리 살인파를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추천으로 살인을 뽑는다면 훨씬 많은 살인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량과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위훈을 삭제해버립니다. 당시 훈구파들은 어떤 공에 대한 위훈을 받고 있었어요. 너는 일품공신이야, 너는 이품공신이야 라고 하면서 공신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패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조광조는 네가 왜 공신이야? 공신직 다시 내놔. 너는 왜 공신이니? 공신직 다시 내놔. 라고 하면서 점점 훈구파들을 자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신이 되면은 공신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음서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을 박탈을 당하자 훈구파들은 아주아주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바로 기묘사화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당나귀패단, 시정, 그리고 소학보급, 향약실시, 경현우 강화주장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혁들이 너무나 강경했고 훈구파들에게는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훈구파들은 이를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살인들을 죽이게 되는 기묘사화를 벌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이거는 명종 때 일어났는데 중종 연중, 인, 명, 선으로 이렇게 왕들의 흐름이 있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신하들의 추대로 왕이 된 사람이 중종입니다. 중종 다음에는 인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인종 다음에는 명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인종과 명종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종이 한참 병으로 알아누울 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 싸움을 이렇게 펼쳤던 사람들은 당연히 왕의 외척이었겠죠. 왕의 외척이었는데 그 외척을 인종 때는 대윤이라고 불렀고요. 명종을 추대하고자 했던 사람은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외척이 같은 윤씨였거든요. 외척이라는 말은 뭐예요? 중종의 와이프네 가족, 또 다른 중종의 와이프네 가족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자신의 자식들을 세우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대윤과 소윤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인종이 즉위를 함으로써 먼저 대윤이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종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사는 그 동생이었던 명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소윤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 대윤 세력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윤 세력들은 당시에 살인파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살인파 역시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을묘사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묘사와 을사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참고자료를 잠깐 볼게요. 참고자료 중에서도 밑에 부분에 세목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연산군 4년 성종실록을 편찬을 담당했던 살인파의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이 사초에 쓴 조의제문을 실은 것을 빌미로 발생한 무호사화에 대한 내용이다. 무호사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갑자사화입니다. 나는 연산군 10년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의 폐비 사사 사건을 빌미로 일으킨 갑자사화이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죽임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한 것이죠. 이제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14년 살인파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흉급파가 주초위양 사건을 빌미로 조광조 등 살인파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기묘사화이다. 한마디로 위훈을 삭제하려고 하자 살인들을 이제 흉급파들이 죽인 거죠. 마지막 을묘사화입니다.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원년에 발생하는 을사사화에 대한 내용이다. 명종 즉위 이후 윤임을 중심으로 한 인종의 외척 대윤과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명종의 외척 소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를 해주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회 5급 30번 문제입니다. 대화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왼쪽에 있는 양반이 조의제문으로 인한 파문이 전필제의 문인 전체로 확대되었다는군 이라고 했네요. 조의제문이라고 하면 어떤 사화죠? 제일 먼저 일어났던 무호사화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공신호 삭탈에 반발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공신호 삭탈, 위훈 삭제, 뭐죠? 기묘사화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틀립니다. 2번 김일손과 이극돈의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이게 답이겠네요. 김일손이 자기네 스승인 김종직이 쓴 사초를 이렇게 제출한 것을 계기로 살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죠. 3번 신사무옥으로 이어져 훈구파가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립니다. 4번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 윤원형이 조정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었다. 윤원형? 윤씨? 이건 뭐죠? 윤원형은 여기 소윤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을사사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5번 임사홍이 패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밀고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패비 윤씨 사건 이거는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12회 고급 17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가나 사건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 간사한 신하 김종직은 나쁜 마음을 몰래 품고 그 무리들을 모아 흉악한 계획을 시행하려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김종직? 어떤 사화죠? 우리 여기서 무호 사화를 떠올려야 합니다. 혹시 못 떠올렸으면 조금 더 읽을게요. 그는 항우가 의제를 죽인 일을 기록하여 세조를 나무라고 헐뜯었다. 의제? 바로 조의제문. 조의제문은 우제문을 사초로 작성한 김종직, 즉 무호사화입니다. 이번엔 나 읽어보겠습니다. 정윤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 소윤설이 있었는데 이를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해하여 말이 많았다. 대윤, 소윤 나오는 것은 바로 을사사화죠. 무호사화와 을사사화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유향소 복립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였다. 유향소 복립은 앞전에 성종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니은. 현량과를 통해 사림이 대거 중용되었다. 현량과는 언제였죠? 중종이 사림으로 등용한 조광조가 사림파를 많이 등용하기 위해서 천거제인 현량과를 실시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중종 때 맞습니다. 디귿 이이와 성운의 문인이 서인에 가담하였다. 이이와 성운 이 사람들의 시기는 뒤에 있는 선조 때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리을 조정의 관리들에게 신원패를 차게하였다. 이 신원패라는 거를 좀 알아놔야 되는데 이 신자는 삼가할 신자예요. 어는 말 언짜죠. 말을 삼가해라. 한마디로 연산군이 나한테 까불지마. 나한테 반대하는 말 하지마. 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목에 이 신원패라고 쓴 어떤 목걸이를 차게 했다고 해요. 확실히 조금 폭군스러운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연산군 때이기 때문에 무호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14회 고급 26번 문제입니다. 가 나로 인해 발생한 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 그날 밤 꿈에 칠장복을 입은 신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회왕 손님인데 서초 폐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빠졌다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생각하기를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나는 동이 사람이다. 또한 서로 떨어진 거리가 만여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세대가 천년이 넘는데 내 꿈에 나타나 감응하니 이는 무슨 징조일까? 하고 드디어 글을 지어 조문하였다. 이것은 바로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사초를 쓰기 전에 꾼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무호사화와 관련된 글입니다. 나 남고는 나뭇잎에 묻은 감즙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 네 글자를 써서 갉아먹게 하였다. 그는 왕에게 이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바치게 하여 문사들을 제거하려는 화를 꾸몄다. 라고 했네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중종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중종을 옹립했던 훈구파들의 세력이 아주 강하죠. 그러자 그 훈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죠? 바로 살인파를 등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살인파 중에 누가 두각을 나타내었죠?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었죠. 이 사람이 뭐 위훈 삭제 이런 개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살인파에 의해서 훈구파가 너무나 압박을 받게 되자 이 조광조를 제거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주초위왕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주초라는 글자를 선생님이 써볼게요. 이게 주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초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받침을 여기까지 좀 길게 빼면 이건 바로 정, 이건 바로 조자가 되게 됩니다. 조, 위, 왕. 한마디로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조씨는 누구? 바로 조광조겠죠. 조광조가 곧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막 퍼뜨리게 되는데, 특히나 어떻게 퍼뜨리냐면은 이렇게 나뭇잎이 있을 거예요.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쓰게 됩니다. 무엇으로 쓰냐면요, 꿀로 쓰게 됩니다. 꿀. 그러면 벌레들이 꿀이 있는 부분만 갉아먹겠죠. 그러면은 갉아먹기 때문에 나뭇잎은 주초위왕이라는 어떤 형태로 뚫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뭇잎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글자입니다. 이거 조광조 가만히 냅뒀다가는 조광조가 곧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을 해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점점 중종을 막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종과 훈구가 합쳐서 이 조광조를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김효사와의 발생 배경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김효사와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무호사와입니다. 사초에 기록된 내용이 빌미가 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2번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후에 조선 후기 붕당 정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 김효사화입니다. 반정공신들의 위훈 삭제 문제로 일어났다. 이게 맞겠네요. 4번 현량과를 통해 발탁된 신진상인들이 희생되었다. 맞겠네요. 현량과를 통해서 등용되었던 살림들이 많이 죽어나갔겠죠. 맞습니다. 5번 가나 훈구와 살림의 대립으로 발생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큰 3번 붕당의 형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